그 전보제 사러 농협에 갔다가 농협에 그 창문에 붙어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사서 사진 찍고 접수했는데 어떻게 당첨이 됐어요? 용궁궁 같습니다. 기분이 막 얼음이 좋아요. 아이고, 1등이라 하는 걸 생각지도 안 해봤는데 농사 짓는 보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떻게 이렇게 받는 거라 감사합니다. 아, 저는 전보제는 마타조 전보제를 쓰고 있고 마타조가 그 올방계 계통에 좋습니다. 약해도 없고 그래서 마타조 전보제를 애용하고 있습니다. 편리하고 쓰기 편리하고 그다음 효과 좋은 거 위주로 사용합니다. 농협에 보니까 거기 나와 있기를 한번 해보니까 몇 년 사용하니까 효과 있고 해서 그냥 막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. 물론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아니하고 농뚜렁에서 투척하는 것이 진로 우리 농민한테는 진로 다양하고 효과가 좋은 것이 황금보리입니다. 아무 기술도 필요 없어요. 거리만 한 5m 거리만 띄워서 골고루 투척만 한다 하면은 효과를 100%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전보제 다른 거 여러 가지 써봤는데 마타조 전보제가 제일 그 약해도 없고 쓰는데 제일 편하고 살포 시간이 예를 들어서 1200평 기준 한 1분, 2분밖에 안 걸려요. 그래서 마타조 전보제 쓰고 있습니다. 아, 이게 10분의 1도 안 되죠, 전부를 사용하면은. 1000평 투척하는데 한 시간만 해도 적합니다. 퍼센트를 봤을 때 한 90% 절감된 편이죠. 논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도 방제가 다 된 것 같습니다. 피는 100% 잡을 수 있습니다. 올비하고 버풀, 피 이 정도 이런 정도 다양한 종류를 다 효과 있으니까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. 주먹탄이 깐 제초제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. 전보제도 잘만 사용하면은 더 편하고 더 잘 방제를 할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